승리 오페라단 창단 연주회 첫성 오늘 콘서트 가이드의 김하연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죠. 저마다의 색을 뽐내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꽃들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혹독했던 지난 겨울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송리오페라단 역시 오늘 이 시간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왔습니다. 지난 1월 창단을 발표하고 오늘 드디어 창단 연주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다양한 음악을 들을 권리, 다양한 공연을 볼 권리가 있다며 하나의 꽃씨를 부린 송리오페라단. 잠시 후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북 출신의 예술인들과 함께 익산 시민을 위해 준비한 멋진 무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곡은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바리톤 피가로의 아리아와 베이스의 돈바실리오 아리아를 들려드릴 텐데요. 전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음악가로 주목받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바로 군산 출신의 바리톤 문정현님과 전주 출신의 베이스 이대범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성악가의 목소리의 울림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으로 전해지는 풍부한 감정과 연기를 한번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의 세계적인 성악가, 익산 출신의 소프라노 이윤정님이 들려드릴 곡은 도니제티 오페라 샤모니의 린다 중에서 오 네오네 빛, 어울루체디 크리스타니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왔지만 너무 늦어서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남긴 꽃을 발견하고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아리아입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럼 이 세 분의 무대 바로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del giorno sempre intorno in Cristo, il compagno per una via vita mia la vede non sino sibilando
라스크렌다 라스크렌다 바람산도 바람산산산산도 멜로렉게 델라 젠트 신트로도체 신트로도체 베스트라멘트 흘러다시다니 철리베리 흘러다시다니 철리베리 파스토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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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crepa, sotto il mobile.
네, 아주 품격 있는 무대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속해서 오페라 세 곡을 들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오페라가 조금은 편안하게 들려 즐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인연들의 끈이 맺어져 있기도 한데요. 우연히 인연이 되고 운명이 된 만남은 송리 오페라단을 이끌고 계신 박세훈 단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만나볼 분들 역시 박세훈 단장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신데요. 먼저 세계적인 소프라노 프리마돈나 박현주님,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의 무대로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순결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카스타디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무대는 정읍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이면서 현재 명 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바리톤 정진원님의 베르디 오페라 감역 무도회 중 알차티 에리뚜, 일어나라 너였구나, 내 명예를 더럽힌 자가, 베르디의 중기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죠. 계속해서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현재 안양대학교 교수인 추희명님이 부르는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카르멘이 자신의 치명적인 매력을 풍기며 도노세를 유혹하는 오페라 카르멘의 대표적인 아리아이고요. 끝으로 오늘 긴 오페라 여행의 마무리, 박세훈 단장님의 은사님이시자 군산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부산대학교 교수인 테너 김충희님이 부르는 오페라 항구의 선술집 중 그럴 리가 없어, 느세보, 느보네세리까지 서울 발레 시어터 무용수들과 함께 준비된 무대 지금 전해드립니다.
Vendicator.
연주회 첫선, 이번에는 우리 가곡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옛 노래 가곡은 그리움이 묻어나 있고 한편의 시, 고결한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지요. 오늘 다양한 우리 가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들려드릴 가곡은 세련된 화성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윤학준의 곡 잔향입니다. 그리운 사랑을 잔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요. 이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가사와 곡, 시간에 기대어.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서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설렘 가득 안고 사랑을 나누던 그때 그 시절로 우리를 안내할 서툰 고백. 계속해서 김효근의 작사 작곡 첫사랑. 실제로 김효근 작곡가가 부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만든 곡이기도 하지요. 이어서 나훈영 작곡가의 달밤에 이어 마지막 이흥열 곡 꽃구름 속에까지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우리 가곡 여행 속으로 지금 그리운 누군가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함께 청해보겠습니다.
달빛에 채워지던 그
Hurry!
이윤정님이 들려주신 꽃구름 속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K-POP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가곡도 K-가곡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불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드네요. 이렇게 해서 송리 오페라단 창단 연주회 첫 썸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무대 뒤에서도 이 열기를 알고 앙코르 곡도 준비하고 계실지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어떨까요? 느껴집니다. 송리 오페라단은 전북 출신의 예술인들과 함께 시민들의 후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만들면서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로비에 마련된 회원 가입 안내와 모금안에도 마음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곡 슈베르트 곡 마왕 테너 김충희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das Kind war tot.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연주자 선생님, 그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관주를 도맡아 주신 강경신 음악 코치 선생님. 네, 그리고 또 기하들을 또 안상도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서울 발레시였던 또 수석 무용수 선생님들, 그 다음에 무대가 굉장히 아름다웠죠. 네. 이 멀리서 이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와주신 우리 감독님들,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사회를 봐주신 김하영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솜니 오페라단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이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네, 후원 계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 띄워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이 오페라단이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더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대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연보다 더 훌륭한 공연을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저하고 다 인연이 있으셔서 흔쾌히 와주신 분들인데 이미 너무 유명하시고 세계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이제 전라북도 내 젊은 예술인들이 다시 무대를 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젊은 예술인들이 무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모금함이 있고 그곳에 또 정성을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앵콜 곡은 그리운 금강산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좌막으로 다 나오거든요. 네, 저희가 5월 21일에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여행하는 공연을 할 거예요. 네, 통일에 대해서 일정이어서 북한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하면서 다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다 같이. 네, 그림 감상.